어젯밤에 옆에 잤어요. 네, 우리 캠핑가. 아, 너무 행복해요. 자, 완전 프라이빗 호텔. 우리만이 있는 호텔이죠. 여기 길 지나가다가 하이웨이 고속도로 쪽에 딱 들어오면 조그만 공간인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냥 잘 수 있었어요. 화장실은 없어요. 왜냐면 상관없죠. 우리 이 조그맣지만 화장실이 이 안에 있거든요. 조그맣지만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아, 좀 불편하긴 한데 여행 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ABM 에미코 힐링룸 우리 간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홍자매님이. 아, 여기 앞에도 이렇게 똑같이 붙였어요. 어제 누가 지나가다가 뭐 하는 데냐고 힐링한다라니까 좀 기대해드렸어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알아서 놀러 다니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이제 학교 스쿨 시작하기 전에 마음 추스리고 정리하고 안식하고 있네요. 감사해요. 이게 오레건이에요. 이게 오레건 코스트, 오레건 해변가. 네,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오레건 쪽으로 이렇게 해변을 타고 올라오면 오레건이에요. 그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다른 RV 캠핑카 큰 거 가지신 분이 오셨네. 굉장히 크네. 이건 편한데 우리 남편이 이거 끌으라 그러면 아마 힘들 거예요. 예, 그렇게 말도 탈도 많더니 우리 캠핑카입니다. 뉴욕에서 3만 불 아끼려고 뉴욕 가가지고 끌고 오다가 남편이 공간이동 경험도 했고 뭐 천사도 경험했고 진짜 한국에 놓칠 뻔했는데 한국 가는 거 하나님이 공간이동하게 해서 한국 갈 수 있었던 그 유명한 차예요. 네, 그래서 좁아서 우리 딸까지 셋이서 자기엔 좀 불편해요. 그럴 땐 우리 남편이 그냥 앞자리 운전석에서 그냥 밤새요 기도하면서. 근데 오늘은 딸 안 왔어요. 한 5일 나와 있기 때문에 딸이 일해서. 예, 아무튼 수업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고 이번 주는 그래서 시작하면서 뭐를 돌파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다짐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때 뵐게요. 그러면은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